월드투어 슈퍼 750, 총상금 67만 5천 달러. 인도네시아 2연전이 끝났지만 여전히 열정 넘치는 동남아시아권 월드투어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말레이시아입니다. 지난 인도네시아 오픈보다는 대회 등급과 상금 규모에서 조금은 작아졌지만 대회 열기와 수준은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대회 중 하나입니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성과도 거둔 인도네시아 오픈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오픈에도 A대표팀이 대거 출동하는데요. 오늘은 곧 개막하는 말레이시아 오픈에 어떤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하고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희 선수의 이번 대회 1라운드 대진우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당초 시드권자인 인도의 락샤센 선수로 잡혀있던 대진은 락샤센 선수의 불참으로 인해 같은 국적의 노장 파루팔리 카샵 선수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랭킹은 39위이지만 올해 참가한 월드투어 대회 대부분에서 1라운드 탈락을 맛볼 정도로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선수이기에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대표 라이벌 전혁진 선수의 랭킹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월드투어에서 홀로 외로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허광희 선수. 아무래도 국가대표 내 라이벌끼리 선의의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허광희 선수도 신선한 자극을 받아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활동하는 무대가 매번 다르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허광희 선수,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자단식 대표팀은 이제 확실한 3인방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안세영과 성장세의 심유진, 그리고 김가은까지. 시드권자인 안세영 선수는 싱가포르의 에이스 여지아민 선수를 만나게 되었고 심유진 선수와 김가은 선수는 시드가 없기에 꽤나 강한 선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유진 선수의 상대인 라차녹 인타논 선수는 얼마 전 열린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결승전까지 오르는 등 여전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다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기에 승산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가은 선수의 상대인 옹밤룸판 선수는 2020년까지만 해도 김가은 선수와 같이 10위권대 후반을 유지하는 라이벌 포지션 격의 선수였지만 자신의 첫 월드투어 우승인 오를레앙 마스터 석권 이후 꾸준한 성장세와 상승세를 기록하며 한 발 더 치고 나가 랭킹 11위까지 기록, 탑10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드디어 월드투어 대회 남자 복식에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인도네시아 오픈, 모두의 예상을 깬 반전의 활약으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한 최솔규 김원호조, 그리고 날이 갈수록 호흡이 좋아지는 강민혁 서승재조, 이 두 조의 활약이 기대된 말레이시아 오픈인데요. 첫 대진은 다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혁 서승재조는 세계 랭킹 50위의 싱가포르 복식조를 만나게 되었고 최솔규 김원호조는 지난 대회 4강전에서 짜릿한 승부를 펼치며 승리했던 상대인 덴마크의 아스트럽 라스무센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도 멋진 모습들을 기대해봅니다. 황금세대를 달리는 대한민국의 여자복식. 이번 말레이시아 대회에는 두 팀만에 출전합니다. 모두가 1라운드 무난한 상대를 만난 가운데 유난히 라이벌이 많은 종목이기에 경쟁이 흥미진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혼합복식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는 정나은 김원호조 한 팀입니다. 남자복식에 서승재 선수는 출전하는 걸 봐서 최유종 선수에게 불참의 이유가 있는 듯 싶습니다. 아직은 혼합복식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정나은 김원호조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전문 종목에서 일취월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에 혼합복식에서도 나름의 기대를 해봅니다. 첫 상대는 다소 무난한 편으로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배드민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표팀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